막상과 인피니티는 외곽에서 매달려 있어서 네. 오, CJ가 봐주고 위에서 찍고 있어요. 이러면 인피니티가 예. 전력에서 사실 기분이 좋았던 팀이잖아요. 그리고 퀵스의 마무리 샷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까지 네. 퀵스 결국에는 마지막 끝장내네요. 야, 이게 절벽에서 재미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라인이 무너지면 디플로스기아는 수습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디플로스기아가 결국 치킨을 먹기 위해선 계속해서 막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1대2, 그렇죠. 1대3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하는 DK 현재 포지션인데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 보겠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오지 마라. 너네끼리 싸우고 나중에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우리가 잡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그렇게 지금 반짝이가 되고 있어요. 노침과 예. 덕살이 교전하고 있으니까요. 야, 디플러스기아 입장에서는 아 너네 너무 잘 싸워주는데 네. 아 이거 너무 고마운걸? 아, DK의 손바닥 안에서 많은 팀들이 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니 뭐 디플러스기아가 지금 뭐 어떤 아우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다른 팀들이 알아서 피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과 덕산은 이 싸움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고요. EM택이 아래쪽에서 이 산책로 쪽으로 쫙 찔러서 올라올 수 있는 동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농심과 덕산 쪽을 찌르면서 이쪽 싸움에 이기고 디플러스기아 쪽으로 향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연막 속 비리? 예, 살짝 보기는 했는데 연막이 워낙 많이 뿌려져 있다 보니까 정교하게 사격이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칩스가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격하게 대치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라인을 좀 더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이쪽으로 힘을 주면서 너네끼리 더 싸우라 이거예요. 네, 아 이거 디플러스기아 2연치 각인데요. 네, 진짜 서로... 그 각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팀이 있더라도 풀스쿼드는 안 된다. 네. 킬포인트 있으면 내가 뺏어 먹겠다라는 DK의 생각이고 아 농심과 덕산 서로 주고받습니다. 결국 DK가 원하는 대로. 오, 자 그래도 야 이쪽에서 승리를 거둬도 디플러스기아의 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쵸. 아, 이게 결국에는 뒤쪽에서 TG 선수의 그 백업샷? 그런 각 자체가 네. 잘 나오지 않았고 덕산 e스포츠가 이제 좀 상대를 가두면서 완벽하게 잘 밀어냈고요. 이 DK 재성이 아~ 뒤쪽으로 돌아주면서 예. 상대방의 홈인을 타격할 수 있죠. 맞습니다. 재성이 결국 그런데 재성이 여기 재성이 해줘요. 예. 1대1입니다. 오른쪽 QX 예. 오른쪽 QX 위빙 QX 나뭇가지만 예. 수류탄 하나 있어요. 더 왔어요. 키로고 있어. 1대1. 자 재성 우와 덕산 e스포츠 결국 두 번째 연결치킨의 주인공 덕산 e스포츠입니다. 예. 야 마지막 야 재석과 재민이 낭만한 피가 어느 위치까지 들어가는지 파악이 됐으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한 명 두 명 끊어줄 수 있는 것까지 설계를 해주고 이거 이런 거 너무 좋죠. 아, 뭐 덕산은 방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장이 극단적인데요. 자기장이 방심했어요. 네. 네. 이러면 젠지가 예. 디플러스기아의 회전각만 지우잖아요. 예. 이게 가장 유리한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여기 이제 덕산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를 정리하고 쓸 수 있는 라인이 하나 더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한 번에 이 서클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고 네. 디플러스기아와 젠지의 싸움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젠지가 아예 디플러스기아를 다치고 누르면서 잡아낸다 이게 아니라 진입했을 때 히트앤런 그러니까 한 명 정도 전력으로 끌어내고 미사일이 가지고 돌리는 게 그게 좀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근데 젠지 미사일이 젠지 본대 쪽으로 좀 붙였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뭐 개의치 않고 근데 와요 그냥 와요 밀어붙입니다. 올라가서. 예. 자 덕산 왔어요. 바로 네. 왔어요. 맞습니다. 2차전 다시 한번 살려주고 네. 덕산도 스쿼드 유지한지 이쪽을 푸시하면 우리가 치킨 먹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상대가 정비하기 전에 정신 차리기 전에 마무리해야죠. 자 포리코가 기절됐고요. 덕산의 진입 타이밍이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멀리서의 예. 샷각이었어요. 실제 네. 예. 그리고 뒤쪽에 또 락스의 수류탄 좋은데요? 톰이 뒤통수를 때리니까 네. 야 이게 디플러스기아가 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칩즈까지 정리가 됐고 순식간에 DK 역시나 마무리. 이러면 덕산이 이렇게 되면 치킨이죠 이번 매치. 예. 예. 상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뭐 앞쪽에 락스의 인원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힘이 가장 강하고 그 지대 자체도 워낙에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덕산 e스포츠가 다 잡아내고 치킨을 완성시키면 1위도 지금 역전이 가능하죠. 네. 자 그래서 그 1위를 본인들의 손으로 한번 이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깜짝스러운 뭐 지금 조이너스 이게 뭐 지휘를 락스나 뭐 코에모도 던지하니까 이런 팀들은 깜짝 치킨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위치가 다 찍히는 위치라서 예. 일어나서 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환경이죠. 그렇죠. 어쨌건 락스와 지금 뭐 조이너스의 남은 선수들은 인서클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덕산에게 잡힐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예. 이거 탑시는 아웃서클이어서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솔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 그냥 눈치를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 이거 지금 찬 기절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 하나요? 기다리나요? 덕산은 네. 이쪽을 잡아내려고 괜히 뭐 돌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확실한 치킨을 이 가져간다면 외곽에 남아있는 락스와 지금 조이너스 쪽을 파악해주고 예. 코레모 쪽은 수류탄으로 정리해도 돼요. 아, 허용되는 선에서 최근접까지 접근한 덕산입니다. 이러면 코레모 쉽지 않아요. 네, 코레모도 찍히는 위치예요. 네. 어우. 수류탄이 들어오는 걸 예측이 되니까 조금 더 상기해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수류탄이 날아옵니다. 날아옵니다. 하나. 근데 쿠킹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아직 안 끝났어요. 수류탄 말아요. 말아요. 오 파비안 기절. 결국 기절 이러면 채만 네. 남아있습니다. 덕산 e스포츠 네 번째 런겸 며칠 치킨의 주인공 다시 한번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 위쪽 상황을 좀 끝나는 게 붙여요. 왔는데 붙여요. 그럼 웰컴 수류탄. 아니 덕산 지금 안쪽에 예. 옮겨둔 게 모여있는데 네. 네. 그 수류탄 하나 만들어 가도 끝나거든요. 아니 근데 소이즈의 웰컴 수류탄 초대가 있다면서. 그리고 락스 턱턱 수류탄 있나요? 수류탄 있나요? 네. 네. 나왔어요. 예. 한영수탄. 자 포탑 중요합니다. 아 포탑 좋아요. 예 그런데 근데 신기한가요? 어 신박 아 락스 쓰러집니다. 마무리했죠. 이거 지금 덕산이 버티는데요? 예. 버텨서 6회 그리고 수릭스 기절? 어? 그러니까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덕산이 치킨 먹을 수 있는 양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지금 속도를 내는 거예요. 자 일단 교전에 그 이후의 교전에서는 또 덕산이 스포츠 한 번 더 아, 높였습니다. 네. 근데 덕산이 잘해주고 있는 게 서로 간에 거리 간격이 착 붙어있다 보니까 트레이드도 잘 나고 있고 확킬까지 이어지지 않겠어요. 각 벌립니다. 하지만 탐나가 아~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안 갑니다. 탐나가 예. 아 그리고 아직 뺏어가 있어서 친옥해 나 친옥해 아니 아직도 있어? 예. 그럼 또 얘기하겠죠 포에보가 야 그렇죠. 그러니까 톰 선수는 그냥 가는 척을 하는 거고 아, 연기. 나머지 세 명이 이제 요리를 하는 거고요. 아, 여기서 연기. 그러면 근데 톰이 또 모르고 있는 건 어? 본인들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덕산이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덕산 입장에서도 아~ 이러면 락스도 어떻게 보면 한방 맞은 건데